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왜 안 돼? 아, 인터넷 충전했는데? 아, 왜 안 돼? 왜 안 돼? 안녕하세요. Hola a todos, somos Nami TV. Yes. 오늘은 남미에서 휴대폰 사용하기. Hola. 여보세요? 아, 잠깐만요. 엄마. 사실 여행하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싶고, 길도 찾고 싶고, 맛집도 찾고 싶고, 사진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해야지, 남이었는데. 나 와이파이 연결했는데 막 안 터지고. 커피숍마다 들려가지고 와이파이 달라 해야 돼. 근데 안 돼. 아, 없대. 왜 안 되냐 그러면 모르겠대. 이걸 칠레로 오는 많은 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물어봐요. 어떤 심을 사서 핸드폰에 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 분명 돈을 충전했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 답답한 일들이 많지. 그 고민을 어느 정도 저희가 덜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칠레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는 한번 알아봤는데, 알아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찾은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 먼저 칠레에는 큰 통신사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처럼 3개로 딱 줄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4개의 통신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비스타. 굉장히 큰 회사예요.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혜택들을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꼭 이득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웜. 웜은 칠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존에 여기 회사들이 3만 원의 요금제를 팔고 있었다. 근데 이 웜은 반을 때려버려. 네, 그거 요금의 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 막 할인을 막 해버린다. 2만 배소에 그걸 제공합니다. 요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덕분에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가격이 좀 낮아졌어요. 또 생각보다 잘 터져, 웜이. 세 번째, 엔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예요. 왜냐하면 가장 무난하니까, 가장 잘 터지니까, 가장 깔끔하니까. 걔 중에서도 조금 더 비싸. 괜찮아요. 어디서든지 잘 터집니다. 한국은 설악산 정상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고, 시골을 가도 인터넷이 5G, 4G가 빵빵 터지잖아요? 칠레는 한국과 다르게 고속도로만 나가도 점점 신호가 줄다가 안 터지고. 맞아. 통신사별로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 근데 엔텔이 그 와중에 가장 잘 터져요. 남들 다 안 터질 때 저는 돼요. 엔텔짱. 기다릴게요. 그리고 끌라로. 마지막으로 끌라로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앞서 말했던 상품이 끌라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끌라로는 굉장히 유명하죠. 9.11 테러 났을 때 끌라로만 터진 거 아시죠? 그 정도로 단단한 회사긴 한데, 칠레에서는 왜 엔텔이 더 잘 터질까요? 네, 저희가 그래서 알아온 상품. 지 혼자 다 해! 니 혼자 다 해! 나 갈 거야. 끌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자, 저희가 오늘 가져온 상품은 끌라로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끌라로가 무슨 뜻이죠? 클라로는 명확하다는 뜻이죠. 명확한. 명확합니다. 클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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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하세요. 네. 잘 들었고요. 클라로를 보니까 이런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Paquetes Larga Distancia Internacional. 이 상품은 2000 페소의 유심칩을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2990 페소를 추가적으로 내시게 되면 남미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유심칩입니다. 됩니다.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 레푸블리카 도미니카나, 아르헨티나, 하이티, 볼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미 거의 로밍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칠레 내에서만 200분에 유선 통화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나라들에서 통화를 10분 정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3000 페소짜리도 있고 5000 페소짜리도 있습니다. 5000 페소의 차이점은 10분의 로밍, 이게 아니라 20분의 로밍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3000짜리 씁시다. 저희는 와이파이 쓰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 기간은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는 데 쓰시면 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은 무제한으로 쓰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은요? 카카오톡은 아직 저희가 곧 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구독자 이제 200명 됐으니까 저희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뭔 소리야. 저희가 이걸 구매해서 사용해보는 것도 하고 싶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다 전화를 해서 액티베이션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넣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지 않았습니다. 여행자들 끌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저희 남미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100명이 넘어서 케이크를 사 먹자고 했는데 하루 만에 100명이 또 늘었어요.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봅시다. 자, 그럼 케이크를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 200명 축하 케이크 함께 먹어요. 레몬 케이크. 레몬 케이크 한번 먹어보죠. 서로 한번 먹여보시죠. 안 그러고 되는데? 맛있나요? 저는 안 먹을게요. 네. 네,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니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녕. 생각보다 맛있어. 알았어, 할게. 찌르보지 마. 맛있네요.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고요. 1,000명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하는 남미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되면 저희가 케이크 큰 거 하나 사서 사람들과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남미는? 남미청년. 남미청년. 자,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준 클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맙네. 그럼 클라로한테 한마디. 아, 예. 스페인어로. Hola Claro, soy Nami TV. Me gusta Claro. Chao. 기록하지 말라고. 통역을 하자면, 안녕하세요 클라로님, 저희는 남미TV입니다. 당신의 정성에 감사를 드리고 항상 좋은 서비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앉아있으니까 맞고 스테이크 하나 과자 좀 간식. 저 박 배우님 대본 읽으셨나요? 우리 할 때 예민하니까 그걸 좀 알아야지.